투바이바이바이 초코초콜릿을 먹더니 요요요요화정 요요요요화정 에이 할미는 그냥 약간 먹을랜다. 나는 진짜 두바이 초콜릿 먹어봤다. 우리 엄마가 카페에서 두바이 초콜릿 판다고 해서 나 먹어봤는데 그건 소면으로 만든 거래. 별로래. 그래? 진짜 두바이 초콜릿은 카다이프 면으로 만드는 거야. 다른 거야. 헷. 우와, 카다이프 면으로 만든 거 먹어보고 싶다. 난 먹어봤는데 뿌 진짜 맛있고 부드럽다. 바삭바삭하다. 헷. 양갈래 또 잘난 척하잖아. 우와 부럽다. 그거는 구할 수도 없고 나도 옛날에 아빠가 겨우겨우 구해줘서 겨우 먹었고 뿌 부럽잖아. 진짜 부럽다 카다이프 면. 아유 이게 왔네. 어? 이게 왔네? 네? 이게 뭔데요? 이거 카달푼가 카다푼가 그 너 있잖아. 왜? 너 예전에 두바이 초콜릿 한다고. 카다이프 면이요? 우와! 응 그게 이제 왔다. 한참 전에 시켰었는데. 그때 엄마가 주문하셨어요? 응 그때 주문했었어. 야 이거야 한 달은 넘게 걸린 것 같다. 우와 엄마 최고! 저 카다이프 면으로 두바이 초콜릿 진짜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 카다이프 면으로 만들면 그렇게 맛있다는데. 네 정말 궁금해요. 집에 나머지 재료들 다 있는데 만들어 봐. 만들어 봐. 감사합니다. 키키키키오 미키. 우와 재료 다 있다. 오키님들 이거 보세요. 카다이프 면이에요. 우와 실물 처음 봐. 오 열어보면 우와 잠깐만 오 엄청 얇구나. 우와 이거 느낌이 진짜 동물 털이나 사람 머리카락 같아. 지금 주문해도 한 달 넘게 걸리는 카다이프면. 우와 이걸로 두바이 초콜릿 만들면 어떨지 진짜 궁금하다. 근데 느낌 너무 재밌어. 계속 갖고 놀고 싶어. 오늘은 핑크색 초록색으로도 만들 거예요. 예쁘겠죠 키키키 키오비키. 그럼 만들기 준비 시작. 우와 이게 얼마나 구하기 힘든 카다이프면인데 펼쳐보면 우와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펼쳐져요. 엄청 기네. 일단은 여기를 잘라볼게요. 과감하게 칼질을 해본다. 이게 양이 엄청 많아가지고 옆집에 나눠줘야 될 수준인데. 우와 단면이 강아지 털이야. 오 귀여워. 왜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순하네. 오 카다이프 면 다들 못 구하니까 소면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힘들게 카다이프 면을 만드는데 사실 만드는 것도 그렇게 맛있진 않대요. 이렇게 면이 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니까. 여러분 칼질할 때는 조심조심 주변 어른들과 같이 해요. 아니면 그냥 영상으로 만족해요. 이거 쉽지 않네. 써는 게 마음처럼 썰리지 않아요. 가위를 가져야겠다. 저희 집에 진짜 잘 되는 주방 가위가 있거든요. 이걸로 잘라볼게요. 아 이거네. 어 손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앞머리 좀 잘라드릴까요? 어 양털 깎는 느낌? 네. 우와 이렇게 두 그릇이나 많이 나왔어. 와 이거를 이제 버터에 볶아볼 거예요. 버터를 녹여주고 여기에 카다이프면 투하. 오 계속 이 상태로 볶아주는 거예요. 이게 약간 노릇하게 탈 때까지 볶아주기. 약간 밑에가 좀 탔는데요 약불로 해가지고 오랫동안 볶아야 돼요. 근데 한번 딴짓했더니 제가 좀 탔는데 두바이바이바이 초코초콜릿을 먹더니 와 이렇게 갈색같이 됐어요. 라면 땅처럼. 오 이렇게 슈르르르르르. 요거를 한번 먹어보면 엄청 바삭해요. 이제 이거를 식혀놓을 거예요. 핑크색 초콜릿이랑 초록색 초콜릿을 중탕시켜볼 건데 오 나 이거 진짜 기대돼. 핑크색을 뜯어보면 우와 이런 느낌. 오 여기다가 두바이 초콜릿 만들어도 되겠다. 이렇게 중탕을 일단 식혀놓고 초록색도 그냥 아무 맛 안 나는 것 같아. 그냥 초록색이기만 한 것 같은데 여기에다 다 채워야 되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화이트 초콜릿을 더 추가해줄게요. 추가. 그 사이에 코팅용 밀크 초콜릿을 중탕시켜줄 거예요. 원래 다크 초콜릿으로 하면 좋은데 저는 다크 초콜릿을 좀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중탕시켜줬는데 여러분 손이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우와 바로 녹아. 여러분 뜨거우니까 주변 어른들과 꼭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장갑이랑 행주로 이렇게 막았거든요. 꼭 이렇게 손에 맞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뜨거워요.
오, 벌써 중탕 완료됐어. 핑크색도 잘 안 녹아서 지금 뜨거운 물에다가 중탕 시켜보려고요. 이게 직접적으로 빨리 녹더라고요. 오, 핑크색, 초록색도 이렇게. 오, 예쁘다. 먼저 검은색부터 두 개를 만들어줄 건데 이 데코펜으로 예쁘게 꾸며주고 한번 해볼게요. 정말 두바이 초콜릿 느낌 나게 해보면 노란색으로 일단 화려해야 돼. 화려하게 슉슉슉슉. 아, 이렇게 멋지게 안 나오지? 화려하게 해주고 이제 무조건 초록색이 있어야 돼. 이걸로 한번 꽂아볼게요. 초록색 펜이 잘 안 나와가지고. 오, 잘 되네. 오. 그다음에 이 위에다가 바로 코팅 초콜릿을 뿌려줄게요. 그런 다음 코팅을 얇게 해주는 거예요. 오, 얇아 얇아. 이런 식으로 해줘서 옆에도 한번 봐봐. 오. 이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기 끝 표면을 얇게 해야 돼서 뒤집어. 이 친구도 뒤집어. 이렇게 해야지 얇게 와사삭 부서지는 초콜릿이 된대요. 이것도 털고 뒤집어. 오케이. 이제 핑크랑 연두색 것도 꾸며줄 거예요, 데코펜으로. 오, 일단은 연두색은 이런 색깔로 꾸며줄 거고, 그 다음에 핑크. 근데 이게 데코펜 왜 이렇게 안 나오니? 그다음에 흰 색깔, 우와! 이런 식으로 꾸며주고 보라색. 여기 핑크색에다가 연두색을 좀 칠해주고, 연두색에는 살짝 핑크를 칠해주고, 여기를 이제 꾸며줄 거예요. 어? 핑크색 초콜릿도 부어주고. 와, 핑크색이랑 연두색 두바이 초콜릿 기대된다, 맞지? 아까처럼 이렇게. 이 상태로 뒤집어주기 슝슝. 오, 근데 이게 좀 섞였는데 수채화 같은 느낌? 오, 엄청 얇다 이거는. 조심히 뜯어야겠는데.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카다이 표면 볶은 거에 부어줄 거예요.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듬뿍 한 통 다 쏘죠. 섞어줍니다. 오. 자, 이렇게 카다이프랑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다 섞었는데요. 이렇게 꾸덕하게 됐어요. 보세요. 오, 엄청 맛있어 보이죠? 우와. 근데 이것만 따로 한 입 먹어보면 어떨지? 너무 맛있는데? 그렇게 막 달지도 않고 엄청 바삭바삭해. 소리 들리죠? 엄청 바삭해. 오! 이거를 이제 넣어줄 거예요. 초콜릿 넣어줄게요. 알죠? 두껍게 넣어야 되는 거. 우와, 이렇게. 오, 느낌 좋아. 같이 해줬더니 딱 맞네. 알맞게 두바이 바이바이 초코초콜릿을 먹더니 누나 그거 진짜 킹받아. 두바이 바이바이 초코초콜릿을 먹더니 요요요요화장 요요요요화장. 에휴, 이 할미는 약과나 먹을 렌다. 어디 잘 만들고 있어? 네, 엄마!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거 보세요. 카다이프면은 이만큼 다 채워놔줬어요. 엄마가 도와줘? 아니요, 이제 초콜릿만 다 부으면 돼요. 제가 끝까지 다 할 거예요. 어허허허, 대단하네. 어, 베이킹 천재야, 천재. 유튜브 보고 하는 건데. 그래, 손 데이지 않게 불 조심하고. 네! 오키님들은 꼭 주변 어른들이랑 같이 하세요. 쟤는 다 컸으니까 내가 두는 건데. 쉬, 중2, 중2. 아유, 저게 다 뭐야. 야, 저거는 이따 다 치워라. 네. 자, 여기다가 이제 초콜릿 뚜껑을 감싸줍니다. 우와, 어떨까? 잘 들어가. 그다음에 핑크색을 덮어주고. 어, 핑크색도 예쁠 것 같아. 핑크색, 초록색 조합이 좋잖아? 오, 좋아. 짠! 이 상태로 굳혀주면 거의 끝나요. 귀여비키. 우와, 다 만들었다. 완성! 우! 이야, 이제 굳어져가지고 떼내기만 하면 되는데 잘 떼내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떼지? 저기요, 선생님? 오, 이거 안 돼. 금 갔어. 이 떼내는 게 어렵네. 오케이. 어, 된다. 천천히 인내를 갖고. 오, 한번 떼보면? 아! 안돼! 어떡해! 망했어. 아, 안돼 안돼. 아, 이대로 실패! 다음 걸로 해보겠어. 이거 잘 돼야 되는데. 느낌 좋다? 마지막!
아, 이거 너무 얇겠나 봐. 핑크색도 뜯어보면. 제발 얘는 좀 잘 들어. 오, 핑크색 제일 잘 됐어. 우와. 초록색은? 오, 잘 됐어, 잘 됐어. 우와. 아, 검은색만 안 됐어, 잘. 아. 이거 열어보기 전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사실을 양갈래한테 말해줘야 돼요. 왜냐? 이 친구 너무 나한테 자랑했어. 여보세요? 오, 오베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양갈래. 두바이 초콜릿 먹으러 올래? 만들었는데. 만들어? 뭘로 만들어? 소면으로 만들었어? 카다이 포면으로 만들었어? 뭐 진짜? 지금 당장 가볼게. 야야야 박세인, 지금 오비키가 카다이 포면으로 두바이 초콜릿 만들었대. 진짜? 근데 그거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 지금 먹으러 오래.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서 봐야겠어. 그래 가보자 가보자. 어 그래. 올 때가 됐는데 빨리 먹고 싶은데. 예 오비키 헷. 어 왔다. 오비키. 야 역시 너네는 호랑이다 호랑이. 그게 무슨 말이야 뿌. 방금 우리 얘기를 했다는 뜻이야 맞지? 이제 올 때가 됐는데 하는데 너네가 왔어. 나는 천하무적 박스인 정규 1등 박스인 호랑이 박스인이니까. 우와 이게 두바이 초콜릿이야? 응 맛있겠지 키키키키오미키. 맛있겠다 열어봐라 뿌. 그러니까 나도 부셔보고 싶었는데 너네 기다렸지. 봐봐. 우와 일단 초록색부터 부셔볼게. 하나 둘 셋. 우와 오! 오 신기해. 또 핑크색은? 하나 둘 셋. 오 우와 우와 핑크색 예쁘다. 우와 신기하다. 다음에 이거는 이미 부셔줬지만 그래도 하나 둘 셋. 이야 와 진짜 장난 아니다. 빨리 먹어봐. 와 진짜 카달프 면으로 만든 두바이 초콜릿 오리지널 먹어보면. 대박이네. 너무 맛있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뿌.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 신나잖아. 엄청 맛있잖아. 이거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너무 맛있는데. 이게 카다이프라니. 나는 처음 먹어봐. 대단하다 헷. 방금 만든 거라 그런가? 바로 먹으니까 진짜 맛있고 내가 먹었던 것보다 더 맛있다 헷. 진짜 맛있다 헷. 진짜 그 정도야? 기분 좋네. 진짜로 내가 먹었던 찐 두바이 초콜릿보다 이게 더 맛있음 진심. 신기하잖아. 야 오비키 너 이걸로 장사해라 장사. 그럴까? 근데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장사는 좀 남는 게 없을 것 같다 뿌. 이거 정말 맛있어. 와 핑크색. 핑크색 두바이 초콜릿. 오 예뻐. 먹어보면. 다크 초콜릿이 더 맛있긴 하다. 초록색 초콜릿. 이 초록색이 녹차 맛이었으면 진짜 맛있었을 것 같아. 근데 그냥 색깔만 초록색이고 밀크 초콜릿이어서 아쉬운데 맛있어. 이따가 리온이랑 안 먹으면 줄 거 남겨놓고. 이거 너네 다 먹어 다. 와 오비키 고마워. 헤이 고마워. 하. 근데 나도 진짜 두바이 초콜릿 빠졌어. 나도 만들어서 먹어보고 싶다 뿌. 카다이프면? 엄마가 예전에 구매했는데 지금 어때? 한 달 뒤에 왔대. 한 달 뒤? 응 구매해놔 주셨었대. 근데 엄마도 잊고 있으셨다가 와서 깜짝 놀랐대. 지금 주문해도 한 달 뒤에 올 거 아니야? 그니까 안 돼 해. 나도 먹어보고 싶은데 뿌. 아빠 있잖아요 두바이로 또 출장 안 가세요? 네 아직 안 가신다고요? 카다이프 면이 필요한데요 행. 네 알겠습니다 뿌. 갈래야 이거 많이 먹어. 이거 싸줄까? 이거 가져가서 많이 먹어. 우와 너 진짜 부럽다. 나도 만들어보고 싶다 뿌. 만드는 거 힘들어. 여러분 영상으로 만족해요. 그래야겠다 헷. 조금만 더 신나게 두바이 초콜릿 만들기 대성공. 성공!